오늘의 요리 황태 콩나물찜과 오이고추 된장무침을 다시 살펴볼까요? 황태 콩나물찜은 먼저 황태는 머리와 꼬리를 잘라낸 뒤 물에 2분 정도 불려줍니다. 그런 다음 황태의 지느러미와 가시를 제거해준 뒤 큼직하게 토막내주세요. 달군 냄비에 마늘, 건고추, 양파, 대파, 황태머리, 멸치, 다시마, 물을 넣고 30분 정도 끓여 밑국물을 만들어줍니다. 끓인 밑국물은 체에 받쳐 건더기를 걸러주세요. 콩나물은 머리를 떼고 미나리는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굵은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 갈은 양파, 국간장, 양조간장, 다진 마늘, 청주, 소금, 후춧가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달군 웍에 밑국물, 황태를 넣고 뚜껑을 덮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여기에 양념장을 넣고 섞은 뒤 콩나물을 올려 뚜껑을 덮고 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대파를 넣어 섞어준 뒤 풋고추, 홍고추, 녹말물, 미나리, 참기름, 통깨를 넣어 섞어줍니다. 그릇에 푸짐하게 담은 뒤 통깨를 살짝 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간장, 밑국물, 연겨자를 섞어 소스를 만든 뒤 종지에 담아주면 황태 콩나물찜 완성! 오이고추 된장무침은 우선 오이고추는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된장, 고추장, 다진 마늘, 쌀조청,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오이고추에 양념장을 넣어 무친 뒤 통깨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은 뒤 통깨를 뿌려주면 오이고추 된장무침 완성! 오늘의 요리 황태콩나물찜과 오이고추 된장무침으로 푸짐한 한 끼를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먹을수록 입에 착착 감기는 맛! 부드러운 고기 사이로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일품인 견과류 떡갈비와 상큼하고 시원한 맛이 매력적인 당근 사과 주스! 기대 많이 해주세요!